양치킨 양치감. 나는 다 끝났는데 마이크가 안 끝났어. 에? 뭐라고요? 마이크가 안 끝나가지고. 아이, 빨리 나왔어야죠. 자, 이제 먹을 차례다. 저녁인가? 제가 한번 쉬었습니다. 저녁은 뭐가 준비돼 있을까? 오늘 내가 좀 아낌없이 좀 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 한상이 있을 것 같아. 정훈이 형 뭐 어떤 거, 뜨끈한 거, 뭐 어떤 거 드실래요? 아, 저는 뭘 굽고 싶습니다. 굽고 싶다. 근데 겨울에 바베큐. 야, 이게 또 연기 확 나고 바베큐가 좋긴 좋죠. 바베큐? 예. 삼겹살. 키울 때 삼겹살이 김 막 나면서. 그래서 그 세윤이 형. 네. 보약 같은 국밥 한 그릇이면 됩니다. 이 날씨에 뜨끈뜨끈하게 국밥 하라면은 깍두기 잘 익은 거, 큰 거, 턱박지 이런 거 있어가지고 툭 흔들면서 먹으면 아, 턱박지. 네. 선우 형, 나는 뭐 한방백숙 같은 거 있잖아. 아, 백숙. 네, 몸 따뜻하게 해주고 백숙으로, 아. 근데 형, 대방어. 오. 아까부터 얘기했어. 저는 계속 겨울하면 대방어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저는. 약간 김장철 지났나? 보쌈. 보쌈을 먹고 싶어요. 수육. 이렇게 수육. 쫙 뜨끈한 거. 이렇게 손으로 쳐도 이렇게 철렁거리는 그런 거 있죠. 아. 가마솥 그런 수육. 예. 네. 아니, 뭐 너는? 저 일단 메인 먹고 만두라면. 뭐야? 메인 받고 메인 먹은 다음에. 메인이 뭔데? 메인을 물어보는지. 겨울의 맛 저녁 메뉴는 라비 씨. 어? 라면이야? 그리고 어? 연정훈 씨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메뉴를 준비했는데요. 라비와 연정훈에게? 라비 너는 면이잖아. 어차피 여기 계속 캐릭터가 면을 그치. 얘기해. 그렇죠, 그렇죠. 형은 또 뭐였지? 소영 또띠어. 또띠어? 또띠어? 겨울에 또띠어? 다 거를? 힌트. 겨울 제철. 제철? 음식이고요. 아, 대게. 아, 대게네. 대게다, 오케이. 왜? 대게 너무 좋아! 아니, 네, 대게 너무 좋지! 조금 나갔다가 멀미만 하고 결국 맛보지 못한 바로 그 메뉴죠. 겨울바다의 대박이다. 대게라면. 대게 한상입니다. 우와! 지금부터 겨울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동계 스포츠를 즐겨보겠습니다. 동계 스포츠? 스케이트? 자, 이것도 뭐 3판 2선승제인가요? 그렇죠. 오케이. 첫 번째 동계 스포츠 종목은 바로 컬링입니다. 오, 나쁘지 않아. 우리가 컬링일 것 같아. 아, 이건 나쁜데.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 느낌이. 컬링 경기를 위해 특설 경기장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바로 경기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얼려놨어? 스케일이 갑자기 크네. 야, 이게 뭐야. 엄마야. 야. 봐봐. 아, 이거 사람이. 와. 사람이. 인간 컬링. 야. 자, 동계 스포츠 3종 경기 첫 번째 종목은 아슬아슬 인간 컬링입니다. 야! 썰매를 탄 인간 스톤을 팀원이 밀어서 점수판 안으로 정확하게 안착시키면 되는데요. 점수는 가운데부터 4점, 3점, 2점, 1점으로 3명의 팀원 합산으로 최종 점수가 더 높은 팀이 승리합니다. 근데 점수판이 왜 반밖에 없어? 이 물속에도 있을 수도 있어. 그래? 확인해봐, 라미야. 확인해봐. 거기 몇 점이니? 확인해봐, 라미야. 왜? 정확히 빠지면 딱 여기가 5점이라던가.
형, 세게 밀지 마. 진짜 이거 연습이야. 저를 약간 컵으로 갈 거야. 아니야, 이미 빠트리려는 노선이야. 아니야, 컵을 컵 걱정 아니야. 막아줄 테니까 세게 더 세게 밀어봐. 내가 막아... 세게 밀면 안 돼. 아니, 막아줄게. 이렇게. 안 막을 거잖아. 아니 막아. 아니 누굴 믿어 씨. 세윤, 세윤. 세게 밀어봐. 야 너무. 오 뭐야? 오 야. 아 빠진다. 오 야. 오. 아 빠진다. 지금 세? 이래도 빠져. 센 거야? 어. 약간 뒤로 무게중심을 뒤로 바꾸면. 그러니까 어쩌면. 근데 어. 근데 어. 오, 오, 오. 뭐야? 근데 어. 오, 오. 뭐야? 어 아저씨 이만큼은 얼마예요? 왜 이거 이거 싸? 아니 그냥 가져가요. 바로 썰어주세요. 회로 먹게. 우와.